우리 직캔장을 고장 내야겠어요. 피지컬로만 모든 걸 할 수 못한다. 매크로 야 썼는데 또 가? 그러면 얘는 진짜 기신 거야. 날 죽이러 와요. 건담 대사입니다. 죽이러 왔네요. 직캔상 오 히사시부리 난다. 지난번 얼마 전에 이번 리플레이 뜯어서 한번 본적 있었죠. 네, 그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공략을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하하 이런 월캐리도 준수한 조슈 이거 덕분에 까비요. 나는 이 피니쉬를 몇 번을 맞았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뒀다가 아까 그래서 저거 흘리고 딱 되는 그런 판이 있었죠. 저걸 아직도 쓴다 그죠?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아 조슈이 하다니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화랑 하나를 저만큼 주지. 오! 잘했다. 이제 뭐만 녀석. 로하 톡톡톡톡 아깡 카운터 보고 쓴거죠. 콤보 루트 조금 잘못 때림. 죽고 확장이야. 죽고 빠밤. 뭐 저 말고도 뭐 다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까비 아 저기 확장타가 없네. 스펙 오버 아니냐? 그렇지. 내가 때문에 스탑했던 거야. 목숨 걸고 쓴 캐터스 멋졌다. 매크로야. 됐어. 내가 이것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겠다 그죠? 해야겠지? 업타임. 지금 또 앉았죠? 니 멤버. 직캔 지금 조금 혼란스럽죠? 로아이 2밖에 안 쓰던 녀석이 왜 갑자기 힐렌스를 쓰기 시작하는지 조금 궁금할 거야. 왜냐면 니가 계속 앉으니까. 얘는 이걸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지 궁금하다 그죠?
좋아. 피지컬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못한다. 로하이 2를 썼는데 또 안 잤다? 그러면 얘는 진짜 뒤지는 거야. 또 안 잤다, 그죠? 너 이제 죽는 거야. 얘는 이렇게 신나게 때려놓고 로하이 힐레스 맞고 죽으면 억울하겠죠? 죽고. 죽고. 우리 직캔짱을 고장내야겠어요. 한치 않네, 이건. 제법이야. 아마 상당히 피한 거냐? 그런 거야. 힐레스 무서워서 못 앉았지, 방금. 굿. 이게 패턴이다, 그죠? 멋진 패턴. 굿. 저 단계 이득 프레임이라는 게 난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할 수 없고. 카운터였다! 이 말이야! 펑! 연습을 하십시오. 빡세게 하면 언젠가는 보답해줄지도 몰라. 방금 나는 보상을 약간 받은 거지. 아, 저게 낫네! 저 정도는 좀 잡아줘라. 지금 얘 입장에선 투포가 더럽게 거슬리거든. 그니까 난 그걸 더욱더 괴롭혀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인거죠. 아, 슈돌. 오, 좋아, 가보자고. 오레노 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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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하이킥을 태운다고! 죽기 직전! 된다! 가능! 어타임! 얘는 또 그걸 썼죠. 슬슬 앉을 때 됐지, 사이드킥.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의 이 초 빅데이터에 이거를 해서 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사이드킥 카운터 멋졌고. 자축의 박수. 행구. 안 됐네. 안 되네. 아니, 차. 갸꿀. 앉을 때가 됐죠.
잘 안 보이는 사람 끼라서 못 본 겁니다. 이것도 해야겠지? 어 타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스타트 초스카이 당황했었어요? 반시계를 살짝 잡아줘요. 그렇죠. 아까부터 이걸 한번 노리고 있었던 거란다. 얘야 방금 요즘 매크로야 늙어간다. 왜 그런 것일까. 매크로야 3타로 마무리. 아 좀 아껴 먹었으면은 태고 갔겠는데. 컴버터 미들은 시계를 잡는 기술인데요. 더 할 볼 테냐? 고! 두 판 남았다. 망가져버렸나? 한숨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신캐상 오츠카레사마 되시다.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